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진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다소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네. 그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리포트를 내셨던데, 예. 2분기 실적 프리뷰 전체적으로, 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내시더라고요. 네네. 다소 쉬어가고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조금, 노잼인데 요새 맞아요. 좀 약간 소강 국면을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소강, 네. 국면을 지나고 있고 이게 우리만의 좀 이제 현상은 아니고 실적이 다 같이 다 잘 나오는데 주가에 대한 차별성은 좀 이제 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대기아는 이제 7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지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8월 초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딜러들이나 이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자료고요. 네. 결론은 다 잘 나왔어요. 어. 그래서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 파티를 꽤 지금 오랫동안 벌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한두 개 분기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실 한 6개 분기 정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고, 네.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의 자신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냈던 자료 말고 그 전에 냈던 이제 좀 이제 인뎁스 있는 두꺼운 자료에서는 이번 불황은 없는 걸로 합시다. 아, 뭐 이런 맞아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네. 그만큼 이 불황을 역주행하면서 자동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 뭐 그 기저에는 이제 대기 수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져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좀 이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2분기에 호실적을 이어나갔는데 특히 이제 두 개 그룹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은 일본 업체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뭐 벤츠, 그러니까 회사 정식 명칭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리고 뭐 페라리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기타 럭셔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주가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보고서 이런 표현을 썼죠. 유독 강조를, 네. 하고 있어요. 유독 예. 유독 이 현대차와 프리미엄 업체의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한 기아만 힘을 못 받고 있죠. 주가 측면에서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힘을 못 받고 있냐면, 네. 우리가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가 수익 배수, PER이잖아요. 네.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역사적 최고 PER 수준이 12배인데요. 거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도요타가요? 거기를, 예. 넘었다가 최근에 조정받아서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따라갔어요. 네. 근데 현대차나 기아는 지금 3배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아, 차이가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예. 또 4배 이상 좋은 회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찌 보면은 전망이 아니라 뭐 현상이에요. 네. 이러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왜 그러냐, 이게 맞냐 라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엔저라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엔저가 도요타, 혼다, 닛산의 이익을 좋게 하면서 주주환원으로 또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자동차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우선순위에서 이 프리미엄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를 먼저 투자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자동차 시장, 우리가 매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대중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본 업체들이 먼저 이제 손이 나가는 거고, 작년에 현대기아가, 네. 이익이 어찌 보면은 이 폭으로 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 그때는 페드에서 금리를 막 올리던 시점이라서, 아, 그렇죠. 이게 자동차 주식을 사는 게 굉장한 뭐랄까 말도 안 되는 베팅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 올리는데 누가 할부로 자동차 살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불황이 온다. 불황이 오는데 누가 자동차를 사겠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네,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금리가 오르는데 누가 사겠냐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현대차의 이익의 드라마틱한 개선에 사람들이 주목을 좀 덜 했죠. 근데 작년에 현대차 말고 이제 일본 회사들이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보면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실적 개선을 현대기아는 작년에 보여줬고 일본 업체들은 지금 보여주는데 일본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엔저라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지금 매크로 환경이 금리 인상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더 할 거야? 뭐 더 하더라도 이제는 안 하겠지 이런 네. 기대가 있으니까 자동차 시장, 자동차 주식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가 좀 생겨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는 이게 좀 약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는 건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본질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치와의 괴리가 너무 벌어지면 이게 이제 마치 개 목줄처럼 또는 고무줄처럼 좁혀진다라는 네. 경험도 있는데 증시의 경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저희는 현대차와 도요타의 밸류에이션 이 도요타가 12배, 현대차가 3배에서 거래되는 게 이제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의 기저에는 네. 도요타 롱, 그러니까 도요타를 사고 현대차 숏, 현대차를 파는 예. 이런 트레이딩이 이런 거래가 굉장히 뭐 글로벌 헤지 펀드나 많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가는 트레이딩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업체들 가운데 저희가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글로벌 업체들 수준에서 그 영업익률을 보면 기아가 벤츠랑 비슷한 수익률을 거두고 상당히 있죠. 높네요. 예, 그리고 현대차가 10%를 네. 거두고 있는데 이걸 감안을 했을 때 좀 지금 과도하게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쓰신 게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의 성장통입니다. 네. 지금 네. 뭐 가격 인하 많이 하고 맞아요. 있고 그런데 또 전기차 살 사람들은 다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의구심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 사람 중에 전기차에 네. 열광하는 사람부터 당연히 샀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불 의사라고 하는 뭐 거창한 말인데 내가 이제 얼마 주면 살 거냐예요. 네. 비싸게 주고서라도 전기차를 살 사람은 이미 진지게 샀고 그러겠죠. 이제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 열광하는 사람 그 다음 열광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이제 말로써 수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 점점 지불 의사가 낮아지는 예전에는 전기차라고 하면 덮어놓고 사는 소비자한테 팔았다면 이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내가 1가구 1차 이 수요를 공략해야 되는데 1가구 1차라는 건 뭡니까? 내 차가 전기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전기차 지금 충전이 안 됐으면 뭐 아빠 차 없으면 엄마 차 가져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차가 한 대거든요.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좀 더 깐깐하게 지금 전기차를 따지고 있고 충전 그러겠죠? 인프라를 따지고 예. 있고 가격도 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기차 판매가 저희가 봐서는 지금 약간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팔았고 보조금이 말 그대로 이 접속,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광클이라고 하죠. 빠르게 클릭을 해야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보조금이 갑자기 남아도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 소비자들의 수요라는 거는 일직선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광했다가 식었다가 왔다 갔다 네. 하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전기차의 공급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무슨 뭐 말 그대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없었다가 이제 또 갑자기 공장이 늘어났다가 하는 네. 건데 저희가 지금은 수요가 줄어드는 게 뭐랄까 한번 확 늘었다가 뭐 줄어드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격도 있고 당연히 충전 인프라도 있고 또 이렇게 전기차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계기가 된 게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넘어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아의 EV9이 생각보다 덜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이 전기차 어떤 방향의 차이보다는 네. 중간중간 성장통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4페이지에 전기차의 판매 비중과 네. 그 회사의 수익성, 이익률과의 네. 관계인데요. 이게 프리미엄 업체들이죠. 왼쪽은 포르쉐, 오른쪽은 벤츠인데 네. 이 포르쉐에서 전기차 비중이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네요. 있고요. 네. 벤츠도 수익성이 올라가다가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제 그 올라가는 게 멈추는 뭐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내연기관 업체 중에 전기차 사업부만 따로 떼내서 별도로 공시를 하는 회사가 그림 13번의 포드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회사는 전기차 밖에 하지 않죠. 그렇죠. BYD, 니오,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만 파는 회사니까 네. 전체 실적이 곧 전기차 실적입니다. 그렇죠. 반면 내연기관 회사들 중에 전기차 수익성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아, 우리 뭐 BEP, 그러니까 이게 손익분기점 언저리입니다. 아니 뭐 조금 법니다. 이렇게 이제 20고개를 하는데요. 포드가 전기차 사업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개했죠. 실적을 되게 용감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용감하게 공개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의 유탄을 포드가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죠. 이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늘었는데 이게 전체 마진에서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서 네. 전기차 손실이 차지하는 규모죠. 이 파란색은 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어느 정도냐면요. 한 대를 팔 때마다 4만 달러의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차량 가격이 4만 달러입니다. 네. 근데 한 대를 팔 때마다 손실이 4만 달러라는 겁니다. BEP가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네. 한 대를 팔 때마다 5,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 고정비를 커버할 만큼의 고정비를 충당할 만큼의 판매량이 없는 것도 있고 이게 고정비를 분산시킬 만큼의 판매량이 부족하면 가격이라도 충분히 높게 받아야 되는데 테슬라 따라가느라 가격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고정비의 수준이라는 것도 포드가 전용 전기차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거는 네.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이제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주가가 좋은 그룹이 어디냐라고 네. 했을 때 이 앞쪽에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좋고요. 네. 저 뒤쪽에 있는 도요타, 혼다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네. 일종의 우리가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바벨. 여기 이렇게 바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도저도 아닌 네. 물에 물탄 듯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GM, 폭스바겐, 현대차, 르노, 기아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다 지금 이게 좀 안 좋은 게 네. 전기차만 우리가 떼내서 본다면 전기차 아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일본 회사들이 요새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거봐 네. 라고 하고 있고 또 반면에 할 거면 확실히 하자 미리 선점하자 라고 하는 회사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은 다 좋아요.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전기차로서 그 얘기를 풀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기아가 좀 뭐 바벨 쪽에 있으면 좋을 때 중간에 있으면 좀 아쉽네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애매한 상황이 네.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내년에 또 전기차 보조금도 낮춘다. 뭐 매년 낮추고 있습니다만 네.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그런 이 기대감이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라앉아 있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이게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통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뭐 5% 지분 가져온다. 이러한 부분이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뭐 수익성 강화라든지 이런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스팟 시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 사올 때는 물론 현물 시장에서 사오는 게 쌀 때도 있지만 대부분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고정 계약이 있는 거 대비
내가 그때그때 사면은 좀 비싸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고정 계약을 맺는다는 게좀더 저렴하게 배터리 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고정 계약을 사실 아무한테나 해주진 않죠. 그러겠죠. 왜냐면 고정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리스크를 네가 질래 내가 질래라는 이 정해진 제로섬에서의 싸움인데, 누군가한테 고정이면 상대방은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가 봐선 이번에 이 고려아연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현대기아 모비스가 같이 이 괜찮은 딜을 맺었다. 물론 이게 효과가 나오려면 고려아연의 어떤 이제 설비가 완공이 되고 가져오는 시점이 뭐 2026년부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 시간은 좀 2026년. 걸리겠죠. 그래서 IRA를 뭐 당장은 회피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그때까지 IRA가 안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거를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 고정 계약으로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현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거를 또 싸게 조달할 수 아, 있는 약간 이 그렇죠. 유동 뭐랄까 유연하게 유연한 조달 전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분 매입을 통한 약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는 거는 굉장히 이 미래차,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조금도 상당히 중요한데, IRA와 관련해서의 대응은 지금 잘 계속 돼가고 있는 건가요? 잘안 되고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잘 돼가고 있냐라고 보면은 뭐 준비는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대응은 안 되고 있고, 미래의 대응은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미래의 대응이라는 건뭐이 미국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발표하는 거, 4월 달에 SK, 5월 달에 LG랑 발표한 거, 아니면은 이번에 그 배터리보다 더 올라간 이런 이제 광물 밸류체인까지 투자를 하는 것들이 IRA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때릴 게가 아니라 지금 파도가 지금도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도는 그냥 철썩철썩 맞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당장 이게 되는 건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수단으로서 보조금을 좀 높이고 있긴 한데, 아, 보조금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높이고 있긴 한데, 단기적인 이제 어쩐다 대응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응 방책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고려아연이나 아니면은 중장기 배터리 투자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IRA를 이제는 우리가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2025년 이후, 빨라야 20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파도를 맞으면서도 자동차 잘 팔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네요. 예, 그쵸. 근데 2년 정도 파도를 맞으면 아프니까. 예,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당장, 근데 뭐 이거에 뭐 현대기아만 파도풀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들 지금 비슷하고, 전기차라는 게 이게 뭐 유럽에서는 지금 또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데이터가 이제 또 유럽에서는 60% 7월달에 60%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부침이 있는 건데, 이런 고려아연 같은 어떤 전략적인 투자를 계속 확보해서, 아, 2026년에 언제 와라고 하지만 지금 해놔야 이제 그때 결실을 맺는 거니까, 지금 열심히 이런 광물 투자 또는 배터리 밸류체인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현대차가 또 80km로 달릴 수 있는 레벨 3 자율주행 뭐 연내에 발표를 한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랐잖아요. 네네. 이런 뭐 자율주행 단계를 높여 나간다는 거 전기차의 경쟁력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건가요? 전기차 자율주행은 병렬적인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차에 구현된 걸 우리가 미래차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독립적인 어떤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이긴 아, 합니다. 하긴 물론, 그렇죠. 예, 둘 간의 자율주행. 관계를 굳이 따지면,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전력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 입장에서는 주행하기도 바쁜데, 자율주행에서 전기를 많이 빼다 쓰면은 배터리 용량이 더 빨리 닳겠죠. 뭐 이런 관계는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을 잘한다고 전기차 역량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자동차 회사들이 할게 많죠. 전기차도 해야 되고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많이 들썩이고 했는데,
이게 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는 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 여기서 말하는 최소화는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돼요. 네. 사실 되게 위험한 단계거든요. 아예 시스템이 하거나 네. 아예 사람이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맞아요. 그럴 이랬다가 같네요. 저랬다가 중간에 바꾸다가 사고 나거든요. 레벨 3가 그래서 어려운 네. 거예요. 근데 사고 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충돌 실험이나 안전 규제가 60km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좀 낮아졌지만 네. 원래 이제 시내 주행 웬만한 건 다 60이었거든요. 그렇죠. 60을 넘어선 상태에서 충돌을 하면은 죽습니다. 사망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은 60km 이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랄까? 네. 신중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가 자율주행 3단계 출시가 좀 그동안 몇 차례 지연됐거든요. 근데 지연되는 과정에 원래는 60km를 최대 속도로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이왕 늦은 김에 그렇게 하려는지 이번에 80km를 속도를 높였다라는 그렇죠. 건 속도 그러니까 출시 시점이 지연된 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나오면은 의미 있게 우리가 자율주행 기능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꽤 의미 있는 그러니까 킬로미터 이거 높이는 게 네.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기술의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파업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파업은 뭐 데일리로 있는지? 지금 바뀌고 있긴 한데 네. 우리가 파업의 강도, 길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회나 복구 가능한 파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이 만회나 복구라는 건 파업이 끝나고 났을 때 생산 손실을 주말에 특근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만회를 하는데 너무 파업이 길어지면 만회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은 뭐냐면 월에 한 3일 정도의 파업이면은 충분히 그 이후에 특근으로 물량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3일의 기준은 완전 파업 기준이죠. 하루에 8시간. 근데 이제 파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부분 파업 또는 그 전엔 특근. 그러니까 특근이라는 건 주말 근무예요. 주말 근무를 거부하고 부분 파업을 하고 완전 파업으로 점점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특근 거부 단계에만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동시에 협상을 해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결렬되면은 단계를 높이고 이런 거라 저희가 어느 단계에서 타결이 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파업을 아예 안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뭐 물론 이제 좋은 케이스겠지만 가능성이 아직은 높게 보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파업을 할 거다. 그러나 네. 만회 가능할 정도의 파업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김진우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